오늘은 중독성 있는 마약 토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처음에 버터 40g을 빈 용기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녹여주세요. 녹인 버터 위에 설탕 40g 정도를 부어주세요. 지금부터 설탕과 버터가 잘 섞이게 저어주세요. 이제 식빵을 준비하시고요. 설탕이 잘 섞인 버터를 빵 위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버터를 다 발랐으면 에어프라이에 넣어볼게요. 온도는 180도, 시간은 10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우와, 드디어 마약 토스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거슴 바삭 속은 촉촉 마약 토스트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은 초간단 콘치즈 토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처음에 물기를 쫙 뺀 옥수수를 식빵 위에 듬뿍 올려주세요. 그 다음 모짜렐라 치즈도 듬뿍 올려주세요. 자,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마지막으로 파슬리도 이쁘게 뿌려볼게요. 준비가 끝났으면 에어프라이어에 맛있게 구워볼게요. 온도는 180도, 시간은 5분, 취향에 따라서 시간은 2-3분 정도 더 늘려주셔도 돼요. 우와, 콘치즈 토스트가 정말 맛있게 익었는데요. 단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메이플 시럽이나 연유, 설탕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난 메이플 시럽 뿌려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 봬요. 바이바이.